이번에 서희초등학교 네. 극단 선택을 한 그 교사 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핵심 관계자가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교사 죽음을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봉기 시나리오 일환이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걸 바로잡는데 5년을 다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무서운 시나리오 아니에요?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들 명단 보셨죠? 김상진 완전히 폐륜 유튜버들이 장악을 했는데 이거 대통령실도 똑같다. 뭔가 이제 얘네들이 지금 제일 이제 바닥을 치면 나올 게 이제 진짜 전쟁 혹은 국지전이라도 펼치려고 할 거란 말이죠. 혹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자꾸 북한을 들먹이는 게 아닐까? 결국엔 전쟁으로 몰아가서 저복 청년만 같이 빨갱이 사냥에 나서겠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나는 구상한다고 보는데 내가 좀 앞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간들이 만약 남북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빨갱이 사냥한다고 돌아다니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내일아!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네. 극단 선택을 한 그 교사 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핵심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주사파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북한의 지시에 의한 주사파들의 대한민국 무슨 시나리오라고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데 이거 그냥 내가 어쩌냐게 그걸 기사를 쓰고 올리고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욕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지금 양산 목사님 네.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들 명단 보셨죠. 그 명단에 보면 김상진 그다음 깨시민의 이민구 뭐 깍지TV 또 안정권 동생 등등 그 환경부가 또 자문위원장이고 완전히 폐륜 그 유튜버들이 장악을 했는데 이거 대통령실도 똑같다. 대통령실에 그 김건희가 임명한 그 사람들도 자유총연맹 자문단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나온다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 죽음을 북한 지시에 의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다. 여기 보면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일환이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걸 바로잡는데 5년을 다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무서운 시나리오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서 이거 그래서 정신병자들 같은데 중증정신병 환자들이 영상주무실 모여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지나오는 종북주사파 정권이 하나씩 하나씩 뭉글뚱이를 바로잡기 때문에 팩트도 틀리고 진단도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하나씩 만들어온 민주주의나 어떤 경제민주화나 인권의 성과를 다 파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미 지난 1년 2개월 동안 보여줬던 것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여러분 저희는 더 크게 투쟁해서 빨리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집회 일요일 날 포항에서 있는 진보중도 보수연대 본국민대 등 모든 있는 모든 집회나 행사장에 다 찾아가자. 힘을 보여주자. 진짜 간절하게 투쟁해야 될 때입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도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돼. 사회적 폐륜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일베를 정상적인 언어로 사회적 좋게 말해서 사회적 폐륜 집단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들의 집합소라고 부르는데 그거 지금 현재 정신병자 그거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그거예요. 나라나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거지. 그거를 벗어난 울트라이까지 벗어난 자들 참 그구라 용어 쓸 필요도 없다니까. 그래서 맞아요. 예. 대통령실이나 자유총연맹이 같다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자유총연맹 고문단 이렇게 쳐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이민구, 김상진, 황경구, 짝지TV 등등 해가지고 또 있어요. 엄태순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토착역을 하고 하는 엄태순이도 있고 그 실명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우리 방송 프로그램 맞아. 질이 떨어집니다. 맞아.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이모 씨 깨시면 거기 왜 거론하세요? 제가 항의 좀 할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깨시면이 됩니까? 거론하지 마세요, 대표님!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방금 백눈의 빈께서는 저희보다 훨씬 그구도 아닌 정말 정신적으로 돌아버린 반민족, 반민주주의자들을 정말 제일 잘하세요, 현장에서. 네. 그런 정보를 오늘 설명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건 이름도 부르지 마라고 하는 안 소장님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나는 강조하고 싶어서 한 말이지 그 사람들을 홍보해 주려고 한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그럼 이게 문제는 결국엔 전쟁으로 몰아가서 저복 청년단 같이 빨갱이 사냥에 나서겠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나는 구상한다고 보는데, 내가 좀 앞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간들이 만약 남북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어떤 빨갱이 사냥한다고 맞습니다. 돌아다닐 맞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맞아요. 같아서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 교권을 확립해 준다는 게 학생들을 매를 때리고 무슨 학생 인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예.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함께 맞습니다. 향상돼야 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주장하고 하고 있잖아요. 교권 인권 조례를 만들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 그 민원을 단일화 창구해 달라. 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들이 밤중에도 핸드폰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네. 그래서 그 어떤 학교에 민원이 있으면 창구를 네. 단일화해서 간접적으로 네.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그렇네요. 이거죠. 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네. 거더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주말 사이에 제가 친한 이제 교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걱정돼가지고. 네.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 하냐면 이게 학생 인권조례 탓이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죠. 네. 당연히 우리 학생들 옛날에 저희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이제 백용 대표님도 제가 후배 때인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학교 다니는 사람 나이 그대로 2000년대까지 정말 무지하게 맞고 맞아요. 우리 촌지 그 다음에 그때도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은 잘못해도 봐주고 맞아요. 서민 중산층 애들은 네. 당하고 걔들 돈 빽 믿고 학생회장 되고 나는 몇 번 당해본 사람 그때는 직선이 아니었으니까 몇 번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실에서 100대까지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 죄도 없이 그때는 그래서 네. 당연히 정교수 선생님들이랑 참교육 선생님들이 촌지 없애고 체벌 없애자 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식이 다 상승한 거예요. 민주화되고 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전화하는 것 자체도 두려웠는데 이제 담임이나 교감한테도 막 전화하는 건데 근데 점잖게 하는 분 있는가 하면 네. 특히 또 마찬가지로 돈 있고 빼기 권력이 있는 자들이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네.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선의로 전화하는 사람들까지 전화까지 겹치니까 선생님들은 미치는 거죠. 스트레스에 있죠. 그리고 예전처럼 교사가 뭐 우리가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밥 잤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 거기에다가 갑질이 겹쳐지면서 일선 선생님들이 죽을 맛이라는 거 정확히 교사들이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거가 네. 해결돼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대안으로 참 좋네요. 학교가 민원을 당연해서 받고 그중에 의미 있는 민원은 선생님이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러면 선생님을 상의해서 고칠 건 고치고 답변할 건 답변하고 그러네요. 근데 네. 봐도 딱 봐도 갑질이고 딱 봐도 이건 뭐 학교의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민원이면 선생님들이 그런 게 시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내가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일부 학부모들 특히 서초 지역이 심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자기의 아이들을 가르치 선생님을 존경은 그냥 우리 집에 가정부나 고용인 머슴으로 생각해가지고 가정부한테도 요즘은 한 번 안 해요. 그래서 안 되지만, 예. 자기들의 고용인으로 생각해서 막 하고 밤중에도 전화하고 최소한 전화를 해도 9시 이후에는 안 오고 이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우리 딸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어떤 단일화 창구나 그런 명대가 인터뷰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조차 칠 수 없다. 둘이 싸우는 거 말려도 나중에 선생님 탓이고 애들이 그 몇십 명 되는 애들이 쫙 50m에서 둘이 놀다가 다치면 그것까지 선생님 탓이라고 맞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교권, 교사 인권 조례 이거 좀 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리 인성이 나중에 맞아요. 어떻게 될 거냐 이 사회가 네.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우리 딸은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팩트체크 네. 하나 해드릴게요. 네.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 시절하고 이재명 지사 시절에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있는 곳이나 진보 도지사 있는 데는 교권조례도 확립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좋네요. 서울시도 네. 조희영 교육감 계속 냈어요. 국민의힘 시원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반대해요. 네, 이게 팩트죠. 네. 그리고 학생 인권 그건... 조례가 있는 곳에 교권 침해가 심하냐. 그것도 통계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갑질하는 것은 전반적인 현상이지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정신 나간 정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근데 지금 서울 예로 들면 교사 인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예, 지금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로 이런 일을 벌렸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미치.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윤석열을 지지했든 안 했든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정말 정신병자 아니면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멘트 하나하나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시하고 보는 멘트잖아요. 문제는 이거 같아요. 자꾸 북한을 내세우는 거는 소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얘네들이 지금 제일 이제 바닥을 치면 나올 게 이제 뭐 하다 진짜 전쟁 혹은 국지전이라도 펼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물론 미국은 반대할 거예요. 미국은 뭐 이 지금 한반도에서까지 전쟁하는 거를 뭐 그런 여지도 없고 여력도 없어가지고 반대하는 거라고 지금 저도 계속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또 모른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오오 하다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혹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자꾸 북한을 들먹이는 게 아닐까? 그런 좀 염려도 좀 들기도 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한테도 좀 만나면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 하는 제 촉입니다. 제가 반인마수죠. 얘들은 분명히 어떤 전쟁을 생각하고 이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을 삭제해버리고 전부 말하자면 죽창 들어서 빨개이 사냥하는 현재도 하고 다니는 그런 그 패륜 반사회적 성향의 자들만 지금 다 앉혀놓고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김건희의 나는 그러고 김종인 씨가 얘기했잖아요. 왜 자기가 윤석열을 알았냐. 김건희가 전화를 맨 처음 했더래. 네. 이 모든 시작은 김건희부터 네. 시작이 된다. 김종인 위원장도 네. 사실상 그 증언해 준 거죠. 네. 이게 김건희가 권력의 비선이다라는 거. 비선이 네. 이제 나중에 나대는 김건희. 그래서 네. 지금 우리는 우리 특히나 그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안 소장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저나 어쨌든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은 나지 않겠지. 맞습니다. 네, 전쟁을 못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좀 그런 걸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